내가 나왔다는 거 어디를 봐, 오빠? 야, 뭘 봐? 나는 너처럼 멀리서 훔쳐보는 X가 제일 싫어. 으이씨. 이제 앞으로 가까이서 훔쳐볼게. 괜찮아. 아, 왜 끊어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호철 씨는 무슨 왜? 아, 저요? 아, 저 뭐라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호철은 예. 이제 이게 천형적인, 어? 되게 빨리 이름 알리고 싶어는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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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 오랜만.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야. 잘 지냈어요? 아, 땡큐, 땡큐. 어, 여기 우리 호철이랑 후배. 안녕하세요. 후배. 네. 오빠, 우리 이게 얼마만이야? 아, 진짜 너무 고맙다. 내가 사실. 아유, 아유, 오빠가 부르는데 와야지. 아, 진짜 이거는 완전 감동, 감동. 그치? 아니야, 아니야. 우차사에 오? 나오셨던. 오, 어떻게 어, 예, 봤어요. 예, 아, 저 있어요. 와. 어. 친해서 같이. 오늘 두 번째 방송이야. 유튜브는 보통 친한 사람끼리 막 하지 않아? 어. 여긴 다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지난번에 술 마시면서, 네. 술 마시면서 어, 굉장히 친해졌고, 급격하게 친해졌고. 그럼 오늘 뭐 이렇게 술을 막 주시고 이런 역할을, 이런 옷을 입으신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알잖아. 첫 회 때 이것저것 다 시도하다가, 아,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다 어. 바뀌고, 또, 아. 그리고 또 나중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어? 근데 여기 어디야? 나 여기 무슨 공포 체험하러 오는 줄 알았어. 나는 속으로, 우리 매니저가 나 몰래 카메라. 옛날에 알지? 이런 식으로 맨날 공포 알지, 체험하고 알지. 막 갑자기 귀신 튀어나오고. 어, 뭐야? 아, 웰컴 드링크 들어갑니다. 이거 첫 회 막 준비 많이 하는 거 있죠? 어. 알지, 개그맨. 누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구하기 힘든 우리. 그거 언제 꺼져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야! 머리 될 것 같아. 너 뜰려면 막 이불이 안 돼.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 보이는데? 예. 이거, 어머, 뭐 비싼 거를. 근데 요새 막 취할 때까지 먹는 그런 방송이야? 실려나가는 방송이야? 아니요. 근데 나는 취할 거야. 그냥 어차피 술 먹는 거니까 그냥 돈 아까워니까 찍으면서 먹자. 이거 하는 거지. 따봤어? 아, 예. 한번 제가 따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스키는 뭐 위스키는 좋아하는 거 있어? 꼬냑 좋아하고 싱글몰트도 좋아하고 너무 무서워 지금. 야, 진짜 깜짝 없네. 빨리 좀 따주시면 안 돼요? 너 근데 예.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방송에서 계속 누르면서 돌려야 돼. 그래서 뻥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아. 아주 그냥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자, 웰컴. 영광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술 잘 드세요, 호철 씨는? 아, 예,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아니야, 너 술을 좋아하잖아. 왜 땅바닥에 나? 얼음에서 나왔지. 아, 쏘? 예. 아. 제일 좋아하는 안주가 회랑 오뎅탕. 어, 오뎅탕. 그래서 오뎅탕은 그래도 옛날 생각하고 설해 오뎅. 그 다음에 회는 더 다금발이랑 북발이랑 돌돔이랑. 그래서 이제. 어, 너 왜 스시가 왔습니다. 네네네. 네? 사시미? 네, 사시미가 왔습니다. 저기를 주종을 바꿀까? 그렇지, 바꿔야지. 바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아니, 너무 혼자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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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부담스럽죠. 예, 네,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해야 아, 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거 한번, 네. 아, 차에 술이 있어요? 예. 원래 내가 차에 술을 좀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 얘기 들었어. 거의 저기 차가 면세점이라고. 뭐야? 뭐야? 그게 차량에서? 대박이다. 아, 한라산도 있네. 뮤직은한 게 좋아요, 한라산은. 어, 그래요? 뮤직은 합니다. 노지를 많이 먹잖아. 아, 오. 한라산으로 일단 네네. 가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 시원하지 않은 이 어. 소주. 응? 근데 한때 술을 끊었거든. 한때. 야, 난 그게 영원히 갈 줄 알고 네가 그때 야, 술을 끊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특집 뭐 할 때 네가 얼마나 나한테 그랬나? 술을 끊고 요가를 하고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 나는 요즘에 너무 깨달아. 그치? 어. 근데 광고도 다시 하기로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은 계속 바뀌는데 이 연예인들은 한번 말하면 박제되잖아요, 그게. 예. 말 조심하세요. 이제 막 시작하시니까 예. 제가 해드릴 조언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 왜냐면 이제 상업 광고는 더 이상 찍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느꼈지만 그치 모든 당시에 모든 당시에 한 행동은 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치? 하긴 했는데 그 생각들이 변한다는 건 이제 알았지. 그렇지. 지금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안테나 들어갔잖아. 그 내가 막 지금 댄서팀을 막 수우파에 나왔던 막 코카인 뭐 또 뭐 홀리병 쓰고 싶어. 작곡가도 막 비싼 작곡가 뭐, 뭐 뮤직비디오도 막 옛날처럼 몇 억씩 쓰고 싶고 한데 이게 요구하기가 근데 팬들은 또 원하는 것도 있고 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하니까 아 그럴 거면은 왜 내가 이거 안 찍는다 했을까.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좀 창피하지만 기부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이 기부한 액수가 확실히 CF 막 찍을 때랑은 줄더라고. 줄어 근데 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CF가. 진짜로. 막 A4 용지가 막 세네 장이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아, 난 진짜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줄까 하면 진짜 너무. 완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그 생각난다, 갑자기. 쟁반 노래방 옛날에 그 해피투게더 할 때, 효리는 너무 바쁜데 늘 좀 먹고 촬영장에 오고, 나도 늘 먹고 촬영장에 오고, 미리 오면은 거기서 둘이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술 냄새가 서로한테 엄청났어요. 내가 해피투게더 처음 MC 들어갔을 때 네. 나를 엄청 반대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견지명이 없네. 그거는 누가 음해하려고 한 거야. 맞잖아. 찬성은 안 했지. 아니지. 왜 어떻게 네가 들어오게 되는지 알아? 몰라. 그때 초반에 MC가 유승준하고 나였어. 근데 맞아. 방송 나가기 전에 사건이 터진 거야. 아 그게 그때 터진 거야? 예. 난 되게 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효리가 하는 거 응? 효리가? 효리? 그때는 효리? 그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얘는 완전 애기고 그냥 아이돌 가수고. 왜 날 추천했을까? 그 PD님이. 그때 네가 조금 좀 핫하고 내가 볼 때 솔직히 말할게. 몇 주 써먹으려고. 몇 주 써먹으려고. 근데 얘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능을 해야 되는 감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다들 미친 거지. 그러다가 오빠 나 저기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한 거 기억나? 아, 야 너 나한테 그때 어? 야 나 나한테 저기 LA로 춤추러 간다고 힙합 한다고 만날 때마다 오빠 전 이제 유학 갑니다. 야 너가 왜 네가 뽑아줘? 아니요 저는 힙합 할 거고요. 저는 원래 피가 힙합이고. 그래. 아. 그때 갔으면 나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수도 있잖아. 너 그때 갔으면 어떤 도시에 이렇게 좀비처럼 뭐 나 잘 몰라서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목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로 바꿔. 신동엽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야 제목이 짠한 형이래. 짠한 형. 짠한. 아. 그리고 또 짠하고. 평범하다. 뭐. 평범. 그치. 야 심각해. Nope. 그치. 저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너 지금 너 지금 컨디션 어때? 지금 분위기랑. 지금 솔직하게 긴장이 좀 지금 사실 너무 좋고 영광이 좀 해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영광이에요. 진짜 편하게 해요. 그치? 어차피 여기서 웃길 수 없어. 대상. 아 연예대상. 받아들이고 그냥 수준을 먹겠습니다. 저는 달렸던 악플 중에 하나가 코빅이 이제 유튜브로 나갔는데 댓글이 잠깐인데 전기세 존나 아깝네 이렇게 달렸었습니다. 전기세 아깝다는 말 너무 슬프다. 잠깐인데 전기세. 우리 옛날에 막 한창 할 때는 나는 물론 효리보다는 뭐 일찍 했지만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악플, 선플 이런 게 없었어. 그냥 막 눈깔 판 사진이나 오고 그때는 진짜 그렇지. 막 얼굴에 막
낙서해가지고 보내고 그 진짜 정성으로 막 우편으로 막 보내고 이랬는데 너무 무섭다. 옛날이 더 뭐랄까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정성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쏟아부어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진짜 싫어해야지 보내는 거야. 지금은 그냥 조금 싫어하면 실수잖아. 옛날에는 진짜 싫어해야지만 이걸 보낼 정도로. 회좀 주세요. 네. 오늘 취하게 하는 게 저기 그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미션 없습니다. 옛날엔 취하게 하려는 남자들이 많았어. 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알지? 옛날에 취하게 하려고 그치. 덤비다가 대리치에서 쓰러져서 가는 남자들이 많았지. 잘 마셨는데 잘 마셨어. 일주일에 몇 번 마시니? 거의 매일 마시는데 많이는 안 마셔. 맥주 한두 캔 마시거나 위스키 한두 잔. 남편이 술을 못하니까 좀 외로워. 근데 못 마셔도 말벗은 해주면서 말벗 좀... 해주려고 한 잔을 마시면 기절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딜레마다. 근데 오빠 또 다른 좋은 게 99가지가 있으니까 아, 요거 하나는 또 나 혼자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막 드라마 보고 막 드라마 그 주인공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아줌마 같다. 뭔지 알지? 근데 지금 내가 막 드라마 보면서 그 막 배우랑 막 연애하는 것 같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 똑같아. 뭐 최근에 누구? 종이달에 그 어린 남자 배우 있지. 그 종이달이 약간 40대 중반에 네. 여자하고 20대 초반에 남자하고 이제 결혼한 여자 썸씽 있는 내용인데 막 남편은 너무 재력가고 막 너무 멋진데 그 20대 초반에 더러운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 더러운 운동화가 너무 매력이지. 오히려 아 저 더러운 운동화 내가 빨아주겠습니다 막 있잖아. 호철 씨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아,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네. 그분도 개그맨이에요? 네. 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혜지라고 있는데 이혜지. 저희도 약간 그냥 주변에서는 개그계 이효리 이상순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요? 우리 오빠가 왜요? 아니 야 음악 좋아하거든 또. 아, 예. 그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스타일. 네 예, 약간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차분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쪽도 이제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있어요. 아~, 예, 예. 아 근데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속상할 때가 있긴 있어. 있지. 왜냐면 우리 오빠는 나를 안 만났으면 그런 소리를 너무 멋있는 사실은 못생겼단 말도 들을 얼굴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내 생각인가? 실제로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겼어. 아니 막 조각 같은 미남은 아니지만 그치. 정말 매력 있게 생겼어. 그럼. 음악하는 쪽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 오빠 여자 되게 많았던 거 알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 남자 많았던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와, 네. 여자가 진짜 많았어요. 네. 사귈 때 어딜 가잖아 그럼 막 오빠 하고 너무 많이 알아. 막 발리를 가면 거기서도 아는 여자가 있어. 막 어디 미국 가면 거기서 어머 오빠 하고 막 누가 알아보고 막 처음에는 이 남자 뭐지? 막 그랬는데 주변에 이제 노는 언니들 막 물어보니까 클럽에서 많이 놀았고 인기가 많았대요. 원래 그따시는 남자들 인기 많잖아요. 저한테 많이 눌려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저한테 가릴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전혀.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속상하지. 아. 아우 유튜브가 좋네. 술을 쭉쭉쭉쭉 마시고. 옛날에 술 먹는 척만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문득 궁금해진 거야. 이 타투는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아 진짜 심각하지 않아. 부위랑 그다음에 아니야, 문구랑 그냥 예뻐 보이니까 한 거고 요가도 이름이 있어.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잘못 지었다 그래. 집안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약간 사실은 세 보이고 싶고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고 이렇게 힙합하러 미국 간다는 거 맞아. 그 여기 뱀 했는데 막 모든 사람이 뱀을 너무 싫어해. 너무 무서워해. 어? 왜 뱀이 뭐가 잘못이 있어? 뱀은 그냥 뱀 자체로 충분해. 막 이러면서 막 뱀. 아 여기 뱀이 있어? 뱀이 있어. 크게 있어. 봐봐. 아니야 그냥 무서운 뱀이 있어. 아 어떻게 아니, 보면 무서워. 무섭진 않지. 아 어떻게 보면 좀. 난 동물농장도 싫어. 전혀. 진짜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아 요거 하나는 완벽하게 짠 하고 그냥 짠 하고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게 있어. 있으면 내가 제일 처음 한 타투야. 거북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나 혼자. 어디야 부위가? 엉덩이. 엉덩이? 머리가 어느 쪽에 있어? 머리가 이쪽이지. 이 허리 쪽을 향하고. 허리 쪽으로 가는구나. 아 머리가 밑에 쪽이면 이상하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게 좋지. 아 그죠. 예. 어. 아 죄송합니다. 오빠 어머니랑 일본 온천을 놀러 갔어. 어. 결혼하기 전에. 아. 어머니가 나를 보고 흠칫 놀래시는 거야. 아니 뭐 어머님 장수하세요. 어머님 장수하세요. 건강하게. 너 혹시 나중에 사이가 안 좋으면 이혼할 거니?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야지 어머님한테. 아 어머니 너무 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아 근데 약간 좀 당황을 했겠네. 내가 어머님 괜찮은데 내가 괜히 막. 근데 이 문신도 그렇고 나의 지난 과거 잘못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근데 후회스럽진 않아. 그럼 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거 안 했으면 또 나 또 스트레스 받고 뭔가. 그치. 뭔가 충족이 없고 막. 그래서 아 그때는 그럴 만했지 하면서 지금은 좀 다 받아들여고 있어. 아 뭐 뉴스에 힙합은 안 멋져. 어어 어. 근데 좀 다르게 부르긴 하셨지. 야 예. 보컬 학원 다닌다고 얘기했잖아. 보컬 학원 다닌다고 얘기했잖아.